안녕하십니까. 네네. 방금 봤어? 무섭게 생겼어. 아까 이제 라방 끝나고 나서 그 종료 버튼 누른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길게 올라온 글 그거를 물끄러미 한 사람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라방이 끝난 게 그거에 대한 그 답변까지 해야 또 이 대화가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라방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뭐 다른 의미로 일 수 있지만 서로 힘들기 때문에 물끄러미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그 글을 봤어요. 마지막 글을 보고 굉장히 그 부들부들 막 떨릴 정도의 어떤 충격 이런 이유가 함께 얘기를 나눠봤듯이 제가 거짓말을 하거나 뭘 속이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말씀을 봤을 때 내가 이제 그 수위를 좀 안 내기를 그 이제 바라시는 그 바람이 그것 때문에 이제 대화를 요구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필요한 일에 뭐 그 소리 내고 할 일이 없습니다. 없고 근데 다만 뭐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그 일이 이렇게 막 발생하거나 그럴 때는 필요해서 소리를 내는 거니까 그것까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제가 그거는 제가 못 받아들이지만 마지막 그 글이 계속 물끄러미 이렇게 보면서 계속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사적인 어떤 뭐 감정이 사감이 없으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 제가 뭐를 기대를 그래도 했었던 거냐면요. 그냥 표현 말고 그냥 내용만 얘기할게요. 제가 굳이 그 안 보게 된 채널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그 시작이 사실은 그 뭐 예상과는 다르게 그쪽 채널 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를 그 기대를 했으면은 제가 선생님들이 막 힘들어하고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리고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그
묻고 대하고 행하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계속 한결같았고요. 그냥 간단하게 내용으로만 하자면 그거잖아요.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슬픔, 걷잡을 수 없는 슬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채널 장에 대한 평가 두 개였죠. 그리고 슬픔은 저도 이제 바로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강아지가 그 진짜 그야말로 강아지 그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그 강아지 상태로 각인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제 우울했었고, 그리고 그 슬퍼하고 하는 게, 제가 성경구절 인용을 하고 막 이제 했던 게, 피치하는 일이고, 그거 나쁜 거 아니다. 그거 하나, 그리고 이제 그 평가에 대한 것은, 슬픔이야 뭐 바로 이렇게 그게 되는 거지만 평가에 대한 건 제가 확인도 안 해보고 뭐 함부로 평가를 같은 평가를 바로 내리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확인을 이제 해봤죠. 근데 뭐 현대사회에서 그런 목표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죠. 잘 그렇게 뭐 하고 수완 있고 하면 좋은 거고 한데 만약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을 속이거나, 이렇게 해서, 되는 거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알아본 결과, 선생님이 내린 평가가 맞았고, 근데 이제 저는 뭐냐면은, 선생님은 사실 들어온 게 제가 뭐 거짓말을 했거나 이래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얘기를 맨 마지막에 담긴 게 이제 가장 큰 메시지 중간에 뭐 얘기 중간에는 그게 없으니까요. 소리를 내지 마라 그거죠. 소리 낼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뭘 이렇게 속이거나, 선택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뭘 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나 선생님이 느꼈을 그 슬픔이 평가 이런 거 아니라고 해도 그 슬픔만 해도 그 채널장한테 잘못 하면은 그 슬픔은 가짜 슬픔이다. 바로 그렇게 돼요. 왜 네가 슬퍼하느냐? 가장 슬픈 사람도 이렇게 꿋꿋이 슬픔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러 즐거운 모습을 보이고 하고 있는데 슬프다고 하는 건 분명히 가짜 슬픔이다. 평가 말고 슬픔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제가 뭐 뭔가를 확인할 때
단순하게 막 이렇게 그 확인하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초월적 진실 또막 이런 게또 그런 걸 믿으시나요? 지금 나와 있는 결과들, 그리고 제가 밝힌 뭘 속이려고 했던 거 밝히고, 뭘 조작했던 거 밝히고, 이렇게 한 거.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검증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그 수사를 통해서 나온 객관적 결론, 이런 게 중요하지요. 그런 것을 무시한 우리만의 진실, 이것은 밖에서 볼땐 그들만의 진실을,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신뢰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느낌이 있으실까? 어떤 마음의 변화? 이제 유무죄에 대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솔직담백한 그런 그걸 기대를 그래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막 힘들어하고 이러던 그 순간부터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행했고, 그냥 말로, 아유, 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다 극복되고, 시간이 뭐 약이에요. 뭐, 이런 거 말고, 실천으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왜,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이제 지금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나서는 어떤 그에 대한 마음의 어떤 저 이게 있는지 그걸 진짜 궁금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크리스찬 분이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귀를 열려고 했고, 거기에서 제기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봤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막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저 그런 적 없잖아요. 그랬던 거고. 근데 얘기하는 게 그거에 아, 이 간극이 있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하셨을까? 그 쓰신 걸로 봤을 때는 저한테 어떤 그 신뢰를 무너뜨린 거에 대한 어떤 느낌도 느껴지지가 않는데. 굳이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마지막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내지 않기로. 그렇게 그럴 만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막뭘 선택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던가. 뭘 왜곡해서 한다던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저는 선생님한테 되게 진심으로 대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막 스탠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장난친 적도 없고
이것도 한 10분에 하려고 했는데 벌써 15분이 되네. 이건 빨리 끝내야지. 잠깐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게 거짓이면은 얘기를 멈추겠는데, 거짓이 아닌 거를 멈추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법은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면 참 좋겠어요. 앞으로 뭐 뭔가 이중잣대로 뭘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실제로 이렇게 소통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했던 분은 저는 그 신뢰가 무너진 게 되게 아파요, 너무. 아마 선생님이 어떻게든 입을 막아야 된다, 그 절박함, 그런 걸로 힘든 것처럼 저는 왜 그렇게 신뢰가 무너졌을까? 내가 한결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쪽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유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아는 모든 사람들, 최대한, 어떤 그, 어려움이나, 피해 이런 거를 줄이고, 이렇게 조율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일관성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저를 더 이렇게, 그거 알려주면 어떻게,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아예 시초가 되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채널에 지금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저는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둘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죠. 그죠? 다른 이유죠. 저는 혹시 그 신뢰가 깨진 부분, 신뢰 선생님이 깨뜨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저는 한 번도 왔다 갔다 한 적도 없고, 이중잣대를 쓴 적도 없고, 거짓을 얘기한 적도 없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드실까 했던 생각이 있었고, 선생님은 근데 그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댓글, 그리고 그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는 제가 댓글 달고 라방을 켜고 한 5분? 아니 5분이 아니지, 한 7분? 8분? 뭐그 정도 지나고 나서 들어오셨는데,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는 그제 댓글에 라방에 말고 글로 이렇게 대화하려고 이제 쓰셨더라고요. 제가 제손 상태를 아시면서 그러시니까 그 어디서 조용히 막그 남모르게 해야 될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있는 거는 저랑은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계속 소리가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그걸 뭐 온몸으로 막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까?
저는 그 신뢰, 그냥 인간으로서 인간적인 신뢰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느냐. 그걸로 힘들고, 그걸로 고민하고, 진심을 담아서 영상도 찍었고, 그리고 아까 얘기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다 끝나고 나서, 아, 결국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침묵하라는 얘기구나. 그것 때문에 죽을 각오로 거의 오셨다고 이렇게 아까 하셨잖아요. 채널량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그거를 하니까 많이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랑은 다른 이유로. 근데 채널장이 그냥 잘 이렇게 그 했으면 좋겠어요. 뭐 말씀드렸듯이 막뭐 이중적으로 뭐 하고 뭐 선택적으로 막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자기 스텝 보이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도 아무 얘기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은 저는 만약에 선생님 같은 분들, 그렇게 아는 분들이 그 관련이 안돼 있었으면 아예 저는 제가 왜 그런 사람한테 시간을 낭비를 합니까?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제가 아는 분들이 있고 인연 닿은 분들이 있고 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한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 실제로 들어오신 목적이 이거구나라고 싶은 그거는 제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걸로 그냥 마무리를 할게요. 제 입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신을 채널장이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저하고 얘기하는 게뭐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일입니까? 이렇게 온몸 던져서 이렇게 그 채널장의 어떤 진실이 드러나는 걸 막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저는 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 라방 끝난 뒤에 남긴 글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서 그 신뢰의 문제, 내가 아무 내가 거짓을 말한 적도 없고 스탠스를 막 요리조리 바꿔가서 이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왜 신뢰를 깨셨는지,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네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거는 곰곰이 그걸 들어보면서 이 간극이 어디서 온 것이냐. 근데 제가 차단을 안할 거기 때문에, 아직도 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혹시 그거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생각이 드시는 순간이 오면 언제든지 또뭐 남기세요. 그리고 저도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앞으로는 이어지기를 기도를 할게요. 신호장이 꼭 그렇게 해주기를, 그렇게 해서 더 이상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같은 둘다 굉장히
힘들고 이런 일도 없고 하니까, 그죠? 주말이죠. 좋은 주말 되시고, 그리고 전 뭐 주말 평일 안 가리고 기도하는데, 선생님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